없을 수 있지. 너 간호사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사람, 애들이 이렇게 간호사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나는 진짜 인정하는 직업 중 하나가, 남자 군대보다 더 힘든 일중 하나는 개인적으로 간호사라고 근데 진짜. 보면 약간 육체적으로 뛰면서 약간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는 너 직업을 있어? 더. 너 봉사활동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네, 저 지금 꾸준히 가봤는데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요한의 집. 이게 의외로 봉사활동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게 하루에, 한 달에 한번 가는 것과, 그걸 매일 해야 하는 것 진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체적으로 간호사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저 간호사가 공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 간호사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 진짜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다 간호사들과 되게 무시하죠. 실제로 간호사가 어느 정도냐면은, 대학병원에서 그냥 새내기 레지던트 정도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대요. 간호사들이 엄청 혼낸대요. 간호사가 의사를 혼낸 거야. 너무 몰라서. 레지던트는 그래도 인턴도 다 하고 정식 의사가 된 건데, 그 정도는 맞아. 안 돼요. 우리나라 간호사 진짜 훌륭한데, 그치? 괜히 막 70년대 독일에서 우리나라 간호사들 막 스카우트하고 그렇죠. 환자들이 만만하게 보잖아. 의사한테 말 못하면서 간호사한테 엄청 뭐라고 하죠. 자, 검사 함께 쉬운 것들 그냥 답만 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는 쉽죠. 저번에 홀수만만 했나? 자, A번에, E번에는 뭐죠? 이시겠죠? 4번은? 그렇죠. 2 invite. 이거 의문사 플러스 초부정사 형태로 가야 되죠. 1, 3, 5번만 하지 않았니? 그래서 안한 것만 체크하네. 자, B번도 1, 3, 5번 했던 것 같아요. 자, it is not easy래요. 자, 쉽지 않대. 뭐 하는 게? 진짜 친구를? 그죠. to have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to have. 당연히 it은 가주어, to have는 진주어니까. 수구정태 운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주어니까. 주어에 뭐가 와요? 아니, 주어 무슨 소리야? 주어에 뭐가 와요? 무슨 동사가 와요? 명사고, 여기 투백을 무슨 용법이겠어요? 명사적 용법이 된다. 계속 기억해 주세요. 자, she asked us what? 자, 그녀는 뭐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뭘 물어봤어요? 자, 이거 언뜻 보면은, 도시 나오니까. 리브가 쓰이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한번 해봐요. 그녀는 물어봤대요. 우리에게 파리에서 무엇을 살아야 할지 물어볼까요?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What? 파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물어봤겠죠. 그래서 What to do가 돼. 그래야 의미적으로 쉽죠. 이거는 아마 1번만 했던 것 같습니다. 쭉다 하겠습니다. 2번. 1번 한번 했니? 아, 요거까지는 1번. 너왜 늦었어? 다른 책은? 너 그거 언니 보면은? 리더스 백크? 없어요? 두명 없는 건가? 리더스 백크. 손이 있죠? 리더스 백크. 전달을 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진도가 이미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아깝, 너무 좀 그렇잖아. 내가 틀리는 건안 되면서 좀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 거 갈게요.
너 숙제 안 풀었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어차피 숙제 감사라니까 답이 있으니까 내가 프린트를 해줄 테니까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 너도 아직 그 정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너는 그래도 좀 했으니까 좀 줄여줄게요. 풀수분만 한다든지 짝수분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래도 좀 하고 가야 돼요. 그대로만 너 아무것도 못 배우거든요. 진짜로. 그러고 어쩌고 공부를 어떻게 해. 하고 싶어. 나한테 욕하면 공부하고 가야 돼. 나 욕하고 가. 욕해도 돼. 이거는 저 제 잘못이거든요. 이거 진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알았어. 자, 2번 안 했, 이거 1단만만 했죠? 자, 여기는 지금 뭐 물어보는 거야? 이거 뭐 물어보는 거야? 지금, 노후 관련된 where to deliver를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겠죠? 어떻게 풀어줘야겠어요? 응? 어떻게 풀어줘야겠어? Please let me know. 자, 내가 알게 해줘요. 뭘 알게 해줘요? 이 곳을 해석해줘, 이 곳을. Where to deliver? Deliver 뜻은 뭡니까, 혹시? Deliver, 야, Mac delivery 이런 거 안 시켜봤어요? Mac delivery 뭐예요? 배달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배달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풀어줬어? 의문사 플러스 투구형사는 뭐와 같다고 했어요? 저번에 얘기했잖아.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과 형태가 같다고 했죠. 그럼 의문사는 그냥 쓰면 될 테고, where? 누가 배달하는 거예요? 내가 알게 달라니까. 누가 배달하는 거야? 아, 누가 배달하는 거야? 누가? 주어가 누가? 네.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배달하는 줄을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Where I should deliver. 이렇게 가야겠죠. 자, 4번은, 자, 이거는 지금 주어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소원아, 이거 주어동사가 어떻게 되니? 안녕하십니까. 이게, 네. 다들 왜 그래요? 누구랑 싸운 거야? 아니, 누구랑 싸운 거야? 아, 좀 앞에 앉아줘. 내가 이렇게 싫어? 좀 앞에 앉아줘. 농구하다가? 농구가 생각보다 되게 무서워. 진짜. 농구하다가 쟤는 너무 많네. 어쩌다 다리 다쳤어? 손바닥 접질렀니? 아, 제일 많이 다친다. 내가 중학교 때 농구 되게 좋아해서 농구 많이 했거든요. 잘은 못했어. 좋아하는데 잘은 못했는데, 정말 만화 같은 장면을 본 게, 이제, 그 바운드로 패스를 하잖아요. 바운드 땅에 튀겨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패스를 했어. 패스를 이렇게 했는데, 그 패스를 받아야 내가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패스를 줄지를 모르고 공을 못 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왔으면 뭐 재수 없으면 얼굴에 맞거나 몸에 맞거나 이랬을 텐데 이게 바운드로 오니까 각도가 어떻게 와요? 땅바닥에서 이렇게 올 거야. 튀어서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턱에 맞았어요. 근데 우리 권투할 때도 제일 무서운 펀치가 뭔지 알아요? 어퍼컷이에요. 왜냐면 하는 순간 뇌가 올려서 그냥 기절한 거예요. 맞으면 무조건 기절한 거예요. 딱 맞자마자 애가 그냥 뒤로 쓰러져 기절한 거예요. 만화가 진짜 사람 이렇게 쓰러져. 이렇게 쓰러져. 그래서 진짜 현실감이 없었어. 그만큼 농구가 미안합니다. 119. 아니, 그때는 119를 불러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어려워서 우리가. 핸드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애 이렇게 막 흔들어서 막 깨우니까 처음엔 못 일어나다가 이렇게 깼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몇 페이지 하냐면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갈게요. 자, 주어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4번. 얘들아. 자, 태어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대화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아, 무슨 소리야? 태어나. 대화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 그 다른 말 말해.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아, 내가 어떻게,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겠니? 어? 딱 봐도 결혼 못하게 생겼잖아. 근데 결혼했어요. 왜 결혼했을까? 리액션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제발 좀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현수 씨? 주어 동사 어떻게 됩니까? 어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하고 있어요. 어? 답은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했어요. 저번 시간에. 조동도 어떻게 돼요? 아, 몰라서 다 못하는 거야? 어, 알잖아요. 뭐예요? 투 미시 뭐예요? 주어고 동사는 뭡니까? was not, was가 동사겠죠. 그쵸. 그니까 주어가 지금 투부정사로 했는데 지금 주어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뒤로 옮겨져 있잖아요. was라는 얘기예요. 가주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It, 그쵸, was, 아, 나도 있었을 것 같아. It was not easy. 이렇게 하면 되죠.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비번은 그냥 뭐 설명할 것, 이것도 풀수법만 했나? 자, 비번도 뭐 설명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가 틀렸어? 자, 의문사랑 투부정사 나오면, 그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태로 했죠. 그쵸. where to go 해야겠죠. 그럼 4번은, 어? where to 해요. 그쵸. 여기에 있는 is은 가목적어고, 진목적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목적어를 썼다는 건 거기에 뭐가 썼다는 거예요? 그냥 투부정사가 쓰였다는 얘기겠죠. 그 lower. 여기서 lower는 low의 비교급이 아니에요. lower 자체가 동사로 쓰이고, 뭐를 낮추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makes 이건 뭐 다 쓸 필요 없고 이것만 그냥 to lower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렇죠? blood pressure가 뭡니까? 그렇죠, 혈압이죠. 그러다가 피고 pressure가 압력입니다. 혈압, 피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1, 3번은 됐, 이거, 1번하고 5번 됐다고 했나? 2번, 4번 해야겠네요. 자, 이해하는 것에서 더 쉽게 만들어준다. 빨리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든다, 해준다니까, 동사가 뭐겠어요? makes 봐야 됩니다. makes. 비디오니까, 한입 s 붙여있는 거 이쪽으로 알려,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쵸, 가 목적어 써야겠죠? 어떻게 돼? makes it easier. 이렇게. 그 진주어는 어떻게 해줘요? 아침 목적어는? 그죠. to understand 뒤에 그냥 붙여줘요. 그 다음에 4번은 뭐 너무 쉽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어떻게니까 뭐겠어요? 이겁니다. 그쵸? how to use겠죠. 자, 요거는 이제 2, 3, 4, 5, 6 이렇게 쭉 다 하면 되겠죠. 자, 한국말 해석 해봤어요? 아, 한국말 분석? 자, 주어도 한국말로 2번 주어 동사 찾아봅시다. 주어 뭡니까? 우리는 동사는 그저 듣지 못했다. 그럼 뭘 듣지 못했다는지 그 목적어가 뭐겠어요? 목적어 뭘 듣지 못했다는 거야, 목적어. 목적어요. 뭘 듣지 못했대요? 그렇죠. 발표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언제 시작하는지를 듣지 못한 게 목적어 같아요. 그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We, 그렇죠. didn't hear. 그렇죠. 그렇죠. here. 언제 시작하는지니까 when, 투부정사 쓰이자, to begin. 마지막 뭐야? the presentation 이라고. 어렵지 않잖아. 뭐가 어려워요.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주어는 당연히 너는이 되겠죠. 동사는 배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음표가 있네. 당연히 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의문사를 만들어야 되고. 뭘 배웠다는 거야? 한글자를 만드는 법을 배웠니? 이게 목적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드는 법을 배웠는데, 뭐 방법이니까 더 way나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더 way 같은 표현이 없어요. 뭘 쓰라는 거야? 그쵸. 투부정 동사. 뭘 가야 돼? 의문사 법?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가 뭐예요? 하우죠. 어떻게 한다는 게 방법을 나타내는 의문사.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 어? 기준?
배웠니? 시제가 과거네요. 이거 어떻게 돼요? Did you love? 이렇게 이거 목적을 어떻게 해야 돼요? How to make 이거 뭘 만들어요? Chandelier. Chandelier 누구로부터? 그렇죠. From him.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죠. Chandelier는 4번은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주어. 이거 동사는 결정했다. 목적은 뭐겠어요? 뭘 결정한 거야? 무엇을 입고 갈지.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She will decide what to wear. 그렇죠. 어디에? 파티에. 그럴 리가 있나요? 투구형은 플러스 뭐라고 했어요? 동성어인데 파르기 풍자가 뭐예요? 파티가 풍자가 뭐겠어요? 명사겠죠? 그럼 이게 여기에서는 뭘로 쓰는 거야?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가 투는 두 가지밖에 못 씁니다. 뭐랑 뭐랑 투구형과 투랑 전치사투랑 꼭 외워주세요. 자, 5번의 주어 동사 한국말로.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생각한다고 하는데 뭘 생각하는지를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죠? 어떻게 해야 돼요? Just some people. 5번이 제일 어려운 거, 어려웠을 것 같아, 하면서. 자, 뭐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 이제 그들의 나쁜 습관을 뭐 하는 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몇 정식 쓰라는 얘기죠? 그게 5형식 쓰라는 거. 5형식 쓰라는 건데, 원래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Some people think, 뭐야. To change their habit impossible 이렇게 써야 되는데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다 보니까 그게 뭘로 바꿔줘야 돼요? 가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가목적어 is을 쓰고 근데 뭘 써야 돼요? 목적격 구어로 impossible. 그럼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게 뭐였어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들의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진 목적으로 쓰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 돼요? To 바꾸는 것이 뭐야? Change their 그렇죠? Their bad habit. 자, 6번 풀미브레스 축구 선수로 성공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뭘까요? 한국말로 주어. 정확하게 하나 한국말로 주어는 어떻게 끝난다고 했어요? 그쵸. 웃는 이가 왜 주어? 웃는 이가 어딨어? 그니까 주어는 뭐예요? 이게 주어. 동단은 뭐예요? 힘들다. 자,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주어가 성공하는 것이니까, 뭐뭐 하는 것은 뭐겠어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써야겠죠. 근데 투부정사 동명사를 쓰려고 하다 보면은 주어로 투부정사 동명사 쓰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주어가 투부정사 동명사 있는 건 뭐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가주어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가주어 이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시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요? 자, to succeed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가주어 is로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it 어렵대요. 어떻게 해야 돼? It is hard.
이렇게 먼저 가야겠죠. 그리고 진주어를 먼저 그 다음에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투 역시 이런 식으로. 자, 뭐로서? 축구 선수로서니까 야즈 어 사프리플 사프리플 어디에서 인 프리미어로. 뭡니까? 응. 옛날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 익혀야 되는 거 있고. 어, 윈더 프리미어.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돼. 이것도 1번 했던 것 같다, 그쵸? 아, 그리고 이거 문제 채점할 때 채점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할 거거든요. 채점하는데 채점을 끝까지 다 같이 하니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채점을. 여기까지는 같이 하고, 여기까지는 같이 하고, 사실 이거 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기본 쉬운 문제랑 틀린 거 찾기랑 순서 배열이랑 명작 하는 것까지 다 같이 한 거잖아요. 나머지 것, 요거는 단만 불러주거든요. 그래도 괜찮겠죠. 왜냐면 이거를 끝까지 다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부터 설명하시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게다가 오늘은 좀, 다들 늦게 와가지고 수업 자체를 좀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간 좀 늦게 가요. 자, 2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빨리 가볼게요. 주어는 뭡니까? 그는 주어겠죠. 그리고 동사는? 와, 비밀로 했다. 뭔가 했다. 뭘 비밀로 했어요? 저 돌보는 것을 비밀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 자, 히부터 먼저. 히. 그쵸. 비밀로 했다니까 과거 시제로 써요. 힙을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캡트로 붙여줘요. 근데 뭘 비밀로 한 거야? 돌보는 것을 비밀로 했죠. 돌보는 게 뭐가 된 거예요? 돌보는 게. 그렇죠. 돌보는 게 목적어가 되고. 비밀로, 비밀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비밀이 명사로 떴거든요. 비밀은 뭐가 되는 거야? 문장 한번은 뭐로 쓰는 거야? 맞습니다. 목적도 뭐예요? 가장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돌보는 것이니까 이게 명사로 쓴 게 아니라 뭘로 쓴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니까. 뭐뭐 하는 것은 뭐라고 했대요? 문법에서. 동사를 명사처럼 쓰는 게 뭐라고? 동명사나 투구정사. 근데 투구정사가 동명사에서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럼 뭐에서 무슨 파트로 본질, 무슨 파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구정사로 썼다는. 목적으로 투구정사를 썼는데 오형식이래요. 그럼 이건 뭘로 바꿔줘야겠어요? 목적을 있으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e kept it.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비밀인 거니까 a secret 이렇게. 자, 그럼 진목적으로 쓰면 되겠죠? 뭘 진목적으로? 돌보는 것이래요. 자, 돌보다가 원래 우리 take care of 만 쓰여요. 근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Look after도 돌보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To look after. 뭘 돕는데? 가난 아이니까 for 뭐 children 하면 되나? for kids 해도 되고. 감옥적으로 쓰는 게 아마 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자, 3번 가볼게요. 나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했다. 네, 있죠. 주어 동사 너무 명확하죠? 뭐예요? 나는 이 주어고 약속했다가 그랬죠. 근데 뭘 약속한 거야? 그렇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지 않는 걸 연습해요. 근데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건 투구정사를 써야 되는데 투구정사를 지금 뭐가 있어요? 투구정사를 부정하고 있죠. 투구정사 부정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앞에 not을 붙이고 not to 이렇게 하면 돼요. 아주 잘하네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I 약속했다니까 시제가 뭐예요? 그렇죠. promised
자, 뭐 하기로? Good job, not to tell or 이런 식으로. 아, 더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었나?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까? 그쵸, any more. 형 졸려? 에이, 거짓말이야. 좀 졸리잖아. 물 한 잔 떠서 물, 찬물 좀 마시면 돼. 지금. 아, 아니에요. 오늘만. 안 바뀌었으면 해서 그렇지. 안 바뀌었으면 해서 그렇지. 어? 어, 그건 아니라고? 아, 사회자나 못하는데. 마시고 뭐야? 진짜. 내가 졸리면 세수하고 오라고 하는데요? 화장하는 경우가 세수하라고 말을. 자, 4번 가겠습니다. 그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네요. 이제 조금씩 느낌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너무 위험이다. 말했다라고 하는데, 말한다는 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이거 뭐, 이거 너무 위험이에요. 솔직히, 영작을 시키면서 이렇게 심각한 의역을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아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미션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점수를 맞아야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동사 뭐 써야 될까? 자, 그 동사 여기서 동사 표현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make를 쓰라는 거예요. 왜냐? finish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finish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make라는 표현을 가지고 동사를 써서 make라는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결국 뭐 해야 된다? 그 일을 뭐야? 끝내야 한다고? 어, 분명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원래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He 말했다니까 시제가 made 해. 자, 그리고 끝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한 거죠. 근데 여기 그것도 이시 나왔어. 이것도 뭐 쓰라는 얘기예요? 가능성 쓰라.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명확한이라니까 목 우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자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렇죠. 보호자니까 사용사인 clear. 그래서 he made it clear 쓰고 그다음에 이제 진 목적을 써야죠. 근데 진 목적을 쓰면 이제 편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finish the work니까 to finish the work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언제까지? 6시까지. 6시까지 어떻게 표현할까? 6시까지. for my, 그쵸, my입니다. my 6. 어, 근데 이거 말 나온 김에 하나 알려줄게요. 뭐뭐까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까지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until이 있고, by가 있어요. 학교에서 이거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절대 안 헷갈리게 만들어줄게요. 자, by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마감일을 근데 마감일을 나타내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마감일은 정확하게 6시 그땡 할 때 그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땡 하는 그 시점에만 마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마감일이라는 건 뭐야? 야, 자, 현수야 너 6시까지 숙제 끝내야 돼 한다는 말은 6시가 마감일이라는 얘기는 5시에 끝내도 되고 4시에 끝내도 되고 3시에 끝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시라는 마감일이 있어도 어느 시점에도 그 일을 해도 되는 경우에는 봐야 됐습니다. 근데 until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문을 하나 보면 돼요. 자, I have to wait until 6 이렇게 해볼게요. 6 o'clock. 6시까지. 그럼 뭐 무슨 말이냐? 어떤 시간에, 6시라는 시간의 그래프가 있으면 나는 기다리는 행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해야만 돼서. 6시까지. 이 6시 이 시점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을 무조건 다 채워야 됩니다.
이걸 계속 그 시점까지 해야 되는 걸 유지해야 될 때 원티를 쓰고 그 시점까지 할 필요 없이 어느 시점에 해도 되지만 그냥 마지막 시점을 6시로 정할 때는 바로 쓰고 시험에는 나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긴 있거든요. 잘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개념을 좀 아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필기문은 없고 그냥 개념만 한번 들으면 됩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오후 6시 이후에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규칙이다. 자, 주어 뭘까요? 주어 뭘까? 주어 뭐라고? 주어는 한국말 어떻게 된다고요? 은느니까, 은느니까 어딨어? 그럼 주어는 뭐예요?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정확히 한마디로 이다. 이다니까 동사 못 써야겠어요. 비동사. 그러면은 보어가 있겠네. 뭐가 보어예요? 보어는 뭐가 보어? 여기까지만 분석을 해도 영작은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먹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니까 주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했어? Not to eat. 그리고 먹지 않는 것이니까 어떤 음식도니까 Not to eat any food. 언제 이후에? After 6 PM. 까지가 뭐인 거예요? 주어인 거예요. 동사가 어떻게 돼요? 동사는? 얘들아? 동사는? 비동사 쓴다고 했죠. 그리고 보어는? 어, 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때? 문장이 딱 봐도 어때요? 문장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어? 문장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지금 주어가 너무 길잖아. 뭘로 바꿔주겠어요? 가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It is a rule 하고 그 다음에 진주어를 뒤로 빠지면 되겠죠. Not to eat 뒤에 똑같이 두 가지 다 여기도 it이 안 써있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가능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왜 똑같은지 알려줄게요. 왜 똑같은지 알려줄게요. 자,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보어가 명사고 주어도 명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동격입니다. 동격이라는 얘기는 자, 2 플러스 3은 5와 5는 2 플러스 3은 어떤 거예요, 결국?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도 의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거는 맞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학교 시험은 아마 오답은 아니지만 감점 처리할 거예요. 왜냐면 학교 시험은 문제 출제 의도가 있잖아요. 그 출제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감점 처리는 되긴 한데, 근데 솔직히 내가 측정하면 나는 맡겨줍니다. 내가 근데 학교 선생님 감점 해주겠다. 괜찮긴 해요. 괜찮습니다. 자, 6번. 그쵸. 뒤에 표현은 뭐예요? 주어. 동사를? 몰랐다가 동사로. 몰랐다가 동사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그쵸. 어디로 대야 하나? 그대로 하면 돼요. The postman. 지적. 잘 알아봐 주세요. 그래도. 자, 몰랐다니까. 그쵸. Didn't know. 뭘 몰랐어요? 어디로 배달해야 했죠? 뭘 써야 될까? 그쵸. With the plot 투면 한다. Where to deliver this letter. The postman didn't know where to deliver this letter. 넘어갈게요. 자, 뒤에는 채점만 쭉 하겠습니다. 단만을 쭉 불러줄게요. 설명 없이. 자, 첫 번째 거는 is hard to control my temper. 자, is hard to control my temper. 2번은
불러줘도 괜찮겠죠? 혹시 못 들어가시면 다시 물어봐 주세요. 2번은 Found it easy to make a cake. Found it easy to make a cake. 네, 3번은 decided 과거시로 써야겠네요. Decided what to give her. What to give her. 4번은 showed me, 여기 앞에 동사시 과거니까 과거로 써야겠죠. Showed me, 뭘 보여줘요? Where to take the tram. 트램, 우리가, 트램이 뭔지 모르잖아. 트램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오, 맞아요. 유럽에는 지하철 같은 게 이렇게 땅 위로 다니는 게 있어요. 트램이라고. 우리나라도 원래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서울에 너무 인구가 많아서, 땅 위로 지하철 같은 거를 다니게 할 만한 게 다 지하로. 어? 1960년대 되기 싫은가요? 70년대쯤에 다 없어졌을 거예요. 80년 전에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지상으로 다니는 게 있긴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지상 트램이란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도로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동차 다니는 도로 위에 진짜 우리나라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차가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 도로 그냥 위에 이 기찻길이 있어서 그냥 트램이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뭐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냥 기찻길이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지상에 있다고 하는데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외곽 쪽에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니 내가 알기로 1970년대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된 것인 것 같아요. 자, 1번 갈게요. Found it interesting to see. 이거 Found it interesting to see. 2번은 It is important to learn. It is important to learn. 3번은 How to live. 아, 미안해요. Learn how to live. Learn how. 그 다음에 2번에는 1번에 how, 2번에 what, 3번에 where. 어디? 1번에 found it interesting to see. It is important to learn. 아, 2번에? 아, 1번에 how, what, where. How, what, where. 자, 수업을 오늘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쉬는 시간 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수업을 조금만 하고 쉬는 시간 주고. 자,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과 부사전용법 하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은 한 1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문법 관련 수업은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근데 평소에 듣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전용법은 형용사에 대한 이해만 하면 돼요. 형용사에 대한 용법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뭐라는 거? 요즘 형용사의 용법 뭐 있어요? 좀 명사 수식. 또 두 번째 뭐예요? 주어, 보호. 보호이체 명사와 형용사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는 용법은 투부정사가 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거는 학원에서 많이 배웠어요. 명사 수식 이런 겁니다. 예문은 그냥 쓰지 않고 있는 예문 그대로 이용할게요. 자, I have a present to give you 돼 있어요. 자, 나는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투부정사가 쓰였죠. 근데 어떤 선물이에요? 너에게 줄 선물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지금 뭘 꾸며주고 있어요? 프레젠트 선물을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앞에 해석적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 그 투부정사의 형용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거의 다 없습니다.
통상 명찰권은 그게 기본적인 거 다고, 그 이외에 특별한 거 두 가지만, 요거랑 요거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회용사가 명사를 품어줄 때, 회용사의 위치는 명사 앞에 위치예요, 뒤에 위치예요, 일반적으로. 뒤에 위치? 자, 예쁜 소녀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앞에 있죠. 그래서, a pretty girl,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후보정사, 아니, 후보정사, 회용사가 명사를 품어줄 때는, 이렇게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나는 차가운, 물을 마실 차가운 물을 원해, 라는 걸 영작하잖아. 이렇게 해주면 돼요. 봐주세요. I want, 나 원해요. 뭘 원해요? 차가운 물이니까, cold water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물? 마시니까, to drink.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게 영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뭘 쓴 거예요? water를 품어주는 투부정사 형태일 겁니다. 그 cold 형태는 또 뭘 품어주는 거예요? 앞에 또 뒤에 있는 water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영어 명사 중에서 뭐뭐 thing, 뭐뭐 one, 뭐뭐 body로 끝나는 명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있어요? someone, somebody, someth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무언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I want 하고 cold something 하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왜 틀리냐? 이렇게 뭐뭐 thing으로 끝나는 명사를 품어주면 형용사의 위치가 앞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야 돼요? 뒤에 있어요. 이렇게? 예, 규칙입니다.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마실 차가운 무언가를 원한다 라고 영작을 하면 순서가 어떻게 해야 돼요?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어수이죠. 이렇게 꼭 영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re is nothing 돼 있죠? 그러니까 뭐야? 뭐뭐 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꾸며주는 형용사가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죠. 그래서 이 delicious도 nothing을 꾸며주고 to it도 뒤에서 또 nothing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to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잖아.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쓰이는 동사가 자동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아, 타동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자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영작을 볼게요. I need a house to live. 자 이거는 맞게 영작했을까 틀리게 영작했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live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여기서 liv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live는 기본적으로는 자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살다라고 해서 이 house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우스에서 집에서 살 때는 live a house야, live in a house야. 그쵸, in a house. 이렇게 꾸며주는, 꾸밈을 당하는 명사가 이 뒤에 목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그때 이 투부정사에 있는 동사가 자동사면 거기에 맞는 전치사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럼 전치사가 뭔지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뒤에다 붙여보세요. live 하고 a house를 붙여봐요. 그러면은 하우스를 이렇게 붙여봐요. 그러면 오늘 리브어 하우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좀 더 말이 돼요? 리브 인어 하우스라면 아 여기다 내가 인을 가져다 써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두 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예문을 해줄 수가 있어요. I need someone to talk 하는 예문과 I need a topic 이렇게 두 가지 예문이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talk가 자동사로 쓰였는데 나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누군가 이야기할, 함께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러면 전치사 뭐 써야겠어요? talk 뒤에. 그렇죠, 당연히 with 써요. 그럼 혹은 이야기할에서 with 혹은 to를 써도 괜찮겠네요. 뉘앙스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전치사 뭐 써야 될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뭘 써야겠어요? 주제에 대해서. 대해서가 뭐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talk about.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뭘만 확인하면 돼요. someone을 뒤에 붙여서 어울리는 거. 그래서 talk with someone 혹은 talk to someone. 아, 어울리는 거다. 이거는 뭐예요? talk about a topic.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그 꾸밈을 당하는 명사를 뒤에 붙여서 적절한 전치사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는 중요하다면 굉장히 중요하고, 안 중요하다면 덜 중요한 이런 파트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초보정사의 회용사 용법이 지금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뭐하고 있었어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무슨 파트만 한 거야, 아까? 1번 요거만 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형용사다 보니까 뭘로도 쓸 수 있겠어요? 뭘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보어로 쓰인다는 표현을 우리 문법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비투명사, 비투용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비투용법은, 공부할 거는 딱 요것만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정, 의무, 가능성, 운명, 의도,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용법을 일반적으로 알아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이해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이게 녹화를 하니까 칠판이 없어요. 칠판이 없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결석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 같이 해서 칠판으로 좀 설명하면 좀 더 좀 시각적으로 좀 편하게 설명하는데 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써가면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 그 형용, 그 보어에 대한 개념을 한 번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보어로 쓰이는 문장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She is a student. 라는 문장을 하나 쓰고, He is smart. 라는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똑같이 비동사를 썼고, 그 뒤에 당연히 보어죠. 근데 보어인데, 하나는 뭐, 하나는 보어의 품사가 무슨 품사가 쓰였어요? 명사가 쓰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가 쓰였어요? 형용사가 쓰였습니다. 자, 명사를 쓸 때랑 형용사를 쓸 때랑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겠습니다. 자, 명사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완벽하게 동격 관계가 완벽한 동격 관계예요. 하지만, 형용사가 쓰이잖아요? 그러면 주어, 보어는 주어와 동격 관계라기보다는 주어를 뭐 해주고 있냐면, 보충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표현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투부정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이 있죠. 그럼 명사도 보어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도 보어로 쓰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두 개를 좀 구분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 개념은 똑같습니다. 영작을 또 한번 해볼게요. My hobby is to play piano. 해볼게요. 자, 지금 동사는 is가 왔죠? 주어는 my hobby가 왔어요. 이거 to play라고 보어 위치에 to 부정사가 쓰였는데, 이건 명사적 용법일까요? 형용사적 용법? 이거 명사적 용법일까? 형사적 용법일까? 왜? 그렇죠.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아까도 내가 뭐라고 했어요? 보어가 명사가 오려면 주어가 뭐가 되나? 동격이 된다 했죠. 내 취미가 뭐야? 피아노 치는 것이고, 피아노 치는 것이 뭐예요? 내 취미죠. 서로 뭐예요? 동격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명사적 용법. 자,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 아니라 형용사적 용법이 보어로 왔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자, my school is to begin next week 돼 있어요. 자, my school이라고 지금 주어가 왔죠. 또 비동사가 쓰이고, 그건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니까 명사니까 명사적 용법인가? 라고 했더니 봤더니, 우리 학교가 시작하는 것 이런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쵸? 동격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와 보어위치에서의 투부정사가 동격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건 명사적용법이 아니라 문용법으로 쓰인 거다? 형용사적용법으로 쓰인 거다. 그리고 그렇게 쓰이는 형용사적용법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봐볼게요. 자, My school is to begin next week 있죠. Next week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미래적 뉘앙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거는 be going to, will 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음 주에 시작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거 볼게요. You are to clean the house before mom comes home.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기 전에 너가 집을 뭐 해야겠어요? 치워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의무를.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This project is to be finished. 돼 있네요. 자, than expected. 돼 있네요. 이 프로젝트는 기대했던 것보다 일찍, 자, 수동태가 쓰였어요. 어떻게 돼요? 일찍 끝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가능성, possibility를 얘기할 때도 이렇게 비투부정사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ne being was to fall in love with 나영 돼 있네요. 자,
제가 fall in love 하면 사랑에 빠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빈은 나영과 사랑에 빠질 운명이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f절로 쓰이면 어떤 의미로 쓰이면 if you are to watch the movie. 자, 너가 그 영화를 볼 거라면, 볼 의도를 가진다면 finish your homework quickly. 뭐야? 숙제를 일찍 끝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자, 왜 떨어지냐면은 뭐가 쓰일지는 솔직히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보세요. You are too clean the house. 너 뭐예요? 너는 집을 치울 수 있다. 뭐 하기 전에 엄마가 집에 오기 전에 해서 여기 의무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해석을 해도 솔직히 해석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용법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시험은 일단 고등학교 시험에서 내가 본 적이 없고 중학교 시험에서 선생님이 미치면 미친다는 건 뭐냐면 아 정말로 시험을 한번 어렵게 내야겠다 라고 의도를 가지면 한 번쯤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건 뭐다? 형용사, 투구정사, 형용사 용법은 뭐예요? 명사 수식 말고 어떤 형태로 쓸 수 있다? 보어로도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구정사 부수는 용법만 하고 끝낼게요. 조금 지치죠? 쉬시잖아요. 앉아가지고 한 5분 정도만 딱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란 거는 투부정사가 부사의 형태로 쓰인다는 건데 여기에서 부사라는 건 자, 우리 부사 역할은 뭐예요? 부사 역할을 하면 돼요. 부사 역할. 동사. 어? 그렇죠. 동사 주식. 또. 또 하나. 부사 역할이 뭘까요? 부사도 꾸며주고 맞아요. 문장 전체도 꾸며주고 하나 빠졌어요. 그렇죠. 형용사.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명사형 용법과 형용사 용법은 우리가 배웠던 명사와 형용사에 대한 개념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했는데 이 부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이런 용법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자, 부사는 딱 엄밀히 말해서 문장을 분석할 때 문장 성부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칩니다. 전혀 미치지 않아요. 부사는 다시 말하면 문장적으로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갖다 붙여줘요? 더 풍부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갖다 붙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투명의 부사적인 용법이라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법과 일치한다기 보다는 어떤 표현을 할 때 투부정사가 추가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려고 나타내는 표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사적 용법과 형용사적 용법은 직관적으로 딱 공부할 수가 있는데 부사 용법은 지금 어때요? 뭐가 많아요. 그쵸? 뭐가 일단 많습니다. 뭐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거를 아는 거는 사실 문장을 많이 보면서 이게 무슨 용법으로 쓰는지 좀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간단히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요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left for Barcelona. 그녀는 바로 떠났습니다. To study Spanish.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스페니쉬,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떠났다 돼 있죠. 자, 여기 투부정사가 쓰였는데,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그가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스페인을 떠난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목적을 설명할 때는 우리 해석적으로 뭐가 되면 좋죠?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의미를 가지는 투부정사의 부정사의 목적은 어떻게 쓰일 수 있냐? 바로, in order to 혹은 so as to라는 형태로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in order to나 so as to로 쓰인다는 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만 가능하다? 이렇게 목적의 의미로 쓰일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일 때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할 것 같으시고요. 알겠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건 뭐냐? 자, I'm happy to meet 선수 돼 있어. 우리 보통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렇게 많이 쓰죠?
때 nice to meet라고 해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였잖아요. to meet. 그러면 to구형에 그 to구형에 쓰였다는 건 어떤 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용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we are happy라고 행복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게 됐어요. 근데 행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야? To hear good news from you 있죠. 너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투구정사의 역할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설명해요. 그래서 nice to meet you는 원래 줄여서 보면 I am nice to meet you 이런 표현이고 it is nice to meet you 그래서 nice to meet you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고 만들어진 거죠. 이건 좀 개별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투구정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표현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구정사의 유선용법의 감정의 원인은 그 앞에 반드시 감정에 관련된 표현이 많지. 그래야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건 뭐냐? He was stupid to talk like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녀는 멍청하대요. 라고 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자, 그녀가 멍청하게 판단을 내렸죠. 근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녀는 멍청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렸고, 투부정사의 역할은 뭐다? 이 판단을 내린 근거가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He must be rich. 아,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대요. 뭐 하는 걸 보니까, to spend a lot of money.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걸 보니까 부자임에 틀림없다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근거를 뭐로 표현해 줍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결과 표현인데, 여기서 only to라는 표현을 쓰는데, 꼭 only to가 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 he, 좀 쉬운 예문을 해볼게요. He grew up to be a singer. 자, 저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는 동사를 꼭 찾으라고 얘기해요. 그 동사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해석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동사는 언제나 어디에 옵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찾고 제일 마지막에 오는 표현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데 요 케이스의 경우는 동사를 마지막에 해석을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는 자라서 뭐가 되었다? 가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투구정사는 결국 뭘 얘기하냐? 이 동사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나 어디 옵니까? 마지막에 오겠죠. 그래서 투구정사가 결과를 나타내다 보니까 해석적으로는 동사 뒤에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only to 보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 좀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뭔가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only 투구정사를 쓰고 일반적으로 투구정사는 그냥 결과에 대한 동사에 대한 결과만 나타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Ted and I studied hard for exam. Ted와 나는 뭐 했어요?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결국 뭐 했다? Fail, 낙제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왜 이렇게 많아? 이건 보통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책이 좀 자세하게 나오네요. 이건 뭐냐면, 자, 어떤 조건절입니다. 우리 조건절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고, 뭐뭐라면, 이라는 표현이고요. 사실 어떤 표현을 많이 씁니까? 그쵸, if라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는 그냥 if를 쓴 것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ose children would be happy. 자, 그 아이들은 행복할 거예요. 뭐 한다면, 이라고 해서, 원래 이 표현은 뭐예요? if they so you are 같은 표현. 이걸 투구정사의 조건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이것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문제 풀이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마지막 건 뭐냐면 우리 부사 역할 중에서 뭐 있었어요? 형용사 수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투구정사가 형용사를 끝내줍니다. 그래서 his name is easy to remember 하면 그의 이름은 쉽대요. 뭐 하기에 쉬워요? 기억하기에 쉽다라고 해서 to remember가 그냥 단순하게 형용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투구정사 부정사의 형용사 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다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걸 굳이 꼽자면 내가 판단하기에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이렇게 꼽죠. 감정의 원인, 결과, 형용사수 이렇게 네 가지가 보통 그래도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네, 다 이해하기 힘든다면 요 네 가지 말이라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문제 풀이가 없어서 문제 풀이가 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 그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많이 참고해서 문제 풀 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당연히 요 파트 끝까지겠죠? 몇 페이지까지야? 페이지 수가 15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구매하셔야 돼요. 구매를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웬만하면 다음 시간 숙제는 프린트볼이 아니라 책 구매해서 구매한 책에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독해 가도록 할게요. 많이 못 쉬고 한 50분까지 한 6분 정도만 쉴게요. 6분 쉬면 마치 그런 거잖아. 나 내가 너무 관심을 원해요라고 말하는 거.
지가 그렇게 적어놔 봐야 왜냐면 그걸 보고 감정을 느낄 사람이 있으면 이해가 느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대하는 아무 메시지를 주지 못해서 혹시라는 상대 메시지를 볼 다른 친구, 다른 친구들은 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했다. 내가 뭐 해야 할까? 아, 이 상황을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오빠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너는 아무것도 이념을 보지 못하면서 너의 이상한 것이 없어.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해. 이건 정신이 너무 지쳐가지고. 친구 없으면 내가 친구를 해주고. 너희 둘이 카톡하니? 아니요. 왜 울어? 이제 사귀는 건 아니죠? 아, 무서워요, 진짜로. 아, 왜 싫어해? 왜 태국에 가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지? 아, 왜 내가 진짜 안 파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말하면 이제 태광 며칠 어떻게 되냐 어? 아, 여씨 아니요 서로 잘 안 돼? 아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다고? 네 너 태광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데 지금 아무런 태광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폭로됐다가 헤어짐도 폭로가 됐다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정도가 아니었는데 내 이상한 한마디, 농담 한마디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난 사람 볼 줄 좀 아는 것 같거든요. 난 개인적으로 태강이 같은 남자가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진짜. 아니에요. 아, 또 갈라? 내가 아니에요. 모르겠다. 내가 보는 태강이 또 이제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아는. 그래도 다를 수도 있겠구나. 저 되게 남북해요. 아, 남북? 아닌데? 거의 앞에서 쟤는 모르죠. 어? 아, 얘네 밖에 거의 앞에서 안 보거든요. 아, 폭발하기보다는 좀 그런 거겠지. 사람 좀 친해지다 보면 좀 친분함을 좀 더 많이 표시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또 과한 언어가 범치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겠지. 태국은 진짜 괜찮은데? 되게 멋있는데? 태국은 진짜 멋있네. 그쵸? 어? 아. 아, 댐댐은 다 좋아해요? 자. 얘는 없게 없을 것 같아. 얘는 인기 없을 것 같아. 얘가 더 예뻐요. 어 그래? 네. 어떤 의미? 궁금하다. 어떤 친구한테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 제 타입인 것 같아. 아, 어? 제 타입인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고. 소주야 잘 타. 아니 그게 아 친해요. 아 친해요?
저도 동의를 안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왜? 아, 안 해야죠? 야, 남자가 먼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니, 해야지. 아니, 아니, 후배잖아요. 후배가 없어요. 그럼 후배에게도 하고. 누나한테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서 이렇게. 누나 오늘. 아, 그렇대요. 어? 그래, 서페어? 어휴, 좋다. 너 왜 안 줘? 너 저거 손 대주지 않았냐? 미리 말해야지. 어? 이거 너 있으면 쟤도 있어야지. 가질 수 없더라도. 제목이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제목이 지금 딱 돼서 펴버리면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까지는 이걸 수업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 이거 펴버리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변수가 착해. 손을 좀 안 들어서 그렇지.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 다음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이거는 재본을 해준 게 좀 중간부터 나가가지고 책상에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책은 사야 하지 않을까 싶고, 너는 그 다음에 책을 뭘로 할지 모르겠다. 아마 모이고 사도 내일 끝나고 반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아, 내신 잘 빠졌는데. 아, 이번에 이거. 내신은 뭐,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아무튼 학면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자. In gangster movies, 전치사니까 그냥 묶어주면 되겠죠? 문장 분석하면서 해석까지 쭉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we often see crimes take place in bang on allies. 자, 이 ally 뭔 뜻일까요? 얼레이구나, 얼레이. 얼레이 뭔 뜻일까요? 어? 그죠, 골목 이런 뜻이야. 이거 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ally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뭔 뜻이 혹시 아니니? 이건 동맹이라는 뜻이고, 동맹이라는 뜻이고, 단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뒷골목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장 분석. 자, 주어고, 동사, crimes 뭘까요? 목적어. 그럼 take a place는 뭐니?
뭐예요? 자, 뭐, 우리는 보는 건 우리인데, 일어나고 발생하는 건 뭐예요? 프라임 목적어가 되니까, 목적 격보. 근데 목적 격보에 지금 뭐 썼어요? take place라고, 동사, 번역 썼죠? 왜일까? 그쵸, C가 무슨 동사예요? 지각 동사죠. 지각 동사가 목적 격보 두 개 가능하잖아. 뭐랑 뭐가? 동사 원형이랑. 그쵸, 아예 지금 뭐라도 쓸 수 있어요? taking으로도 써놓으면 된다. 기억해 주시면. taking place로 똑같을 겁니다. 자, 우리는 자주 봅니다. 뭐를? 범죄가 뭐 하는 걸? 일어나는 걸 어디에서? 자, 문장의 주어 동사. 더 윈도우. of the building 쓰니까, 전치사니까,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are broken. 그럼 여기서 엔드는 뭐랑 묶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문장과 문장을 묶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장과 문장을 묶어주는 거예요. 문장이 다시 시작하겠죠? There are words, 주어, are covered. 그리고 be covered는 전체 다 뭐 쓴다고? with 씁니다. 그래서 with messy writings or drawings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문장을 다시 해석하면 되겠네요. 창문들이네요. 뭐의 창문들? 글씨가 안 보이니? 키우면 잘릴 것 같은데? 그죠? 빌딩 건물의 창물들은 are broken. 뭐 한대요? 깨져 있대요. And their walls. 그들의 벽들은 또 뭐 했대요? 덮여져 있대요. 뭘로 덮여져 있대요? messy 문제, messy. 그죠? 더러운 writing의 글씨나 그림들로 덮여져 있다고 합니다. 네, 네. Do crime actually happen in those places? 네, 네. 자. 뭐, 이거는 주어 동사 뻔하죠? 프라임스가 주어고 동사는 도랑 happen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둘다 오는 거고 in those places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몇 형식이에요? 2형식 보고 있어. 그렇죠. 1형식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 happen은 자동사로 쓰이는 1형식 동사입니다. 뒤에 무조건 보거나 이런 게 오면 안 돼요. 자, crimes, 범죄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어디에서? 그런 장소에서 일어날까요? 그런 장소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야? 뒷골목, 이런 빌딩이 이렇게 창문이 깨지고 막 각서가 있는 그런 뒷골목에서 일어날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according to 되네요. according to 뭔 뜻이죠? 뭐뭐에 따르면 있죠. according to는 풍자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렇죠? 뭐에 따르면 the broken window theory 되어있네요. 아, 주저 여기까지. theory가 뭔 뜻이에요? 그래, 이론이죠. 그래서 깨진 창문 이론에 따르면 누구에 의한? 이 사람에 의한 깨진 창문의 이론에 따르면 라고 해서 the answer is yes. 이건 뭐 문정성도 없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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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렇습니다. 자, if 좀 안 돼요. if는 품사가 뭘까요? 접속사 되겠죠. 접속사니까 네모 이렇게 해주고 접속사 같다는 건 주어동사 묶어주겠죠. 자, window 주어 in building은 전치사니까 묶어주고 그 다음에 is broken 동사 그리고 and, 이거는 묶어주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left는 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is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그리고 unrepaired 이거는 이건 분석 안 할게요. 분석 왜 안 하냐면은 이건 5형식 동사에 대한 5형식 문장에 대한 수동태 설명이 필요해서 자세한 설명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나왔으면 또 주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이게 주어 워킹은 뭘까? 워킹 why? 그쵸. 피플을 꾸며주는 표현입니다. 피플을 꾸며주는 현재 문사가 됩니다. 그래서 걷고 있는 사람 그리고 think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if는 여기에 있는 if는 window is broken 이 주어 동사와 people think 이 주어 동사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시 나왔네요. 이 대시 무슨 대시일까?
이 대신 무슨 대실까? 여기 대신 무슨 대실까요? 그래서 뭘 연결해줘요? 문장 나오죠. 또 뭐가 나온 거예요? 접속사가 쉬운구나. 뭐 여기는 대신 무슨 역할 하는 대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자, 핑크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적이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되시겠죠. 그리고 또, 주, no one, 주어, cares, 입니다. 어, 이렇게.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볼게요. win, 어, 만약 뭐 한다면? 만약 뭐 한다면? 어, 깨져 있다면. 그리고, 어, 그쵸. 고쳐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왜 남아있다면 이라고 해석했냐? leave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남기다, 남겨지다, 남기다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기는 건데, 비동사 플러스 left가 되면 뭐예요? 남기는 게 아니라 남겨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주세요. 남겨진다면, 자, people walking by thing. 자, 그 근처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뭐 한대요? 사람이 뭐 한대요? 뭐 생각한대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한 명 빼고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한 명만 대답을 안 하면, 침묵이 생겨요. 한 명씩 시킬 겁니다. 대답 안 하면. 자, 생각한대요. 노원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어, 나 노원 어떻게 해석해요?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뭐 하지 않는데요. 그것에 대해 뭐 care 뭐 돌보거나 뭐 생각하지 아 돌본다고 생각하지 헷갈렸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 돌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뭐 한대요?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지만 그 고지역 그 집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 방치된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Then 그러면 they take it as a message of neglect and are more easily tempted to commit crimes. 자, 문장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y 뭐죠? 주어, take, 동사, it, 목적으로 되죠. as는 여기서, as는 품사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거든요. 무슨 품사와 무슨 품사를 쓰일 수 있을까요? 전치사랑 접속사. 이건 뭘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전치사로 쓰였어요.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어주겠죠. 그리고 of regret, 이것도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게. 자, and 접속사 나왔죠? and가 뭐랑 말 묶어줄까요? 문제가 뭐냐? 좀 주어 넣어야 돼. 그쵸. 뭐랑 말 묶어줘요? take랑 are tempted를 묶어줘요. are만 묶어준다고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day를 가지고 지금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day는 누굴 얘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명사잖아. 대명사께서 물어봐요. 어? 데이는 누굴 얘기해? 뭘 얘기하는 거야? 윈도우스요? 그 윈도우가 그걸 취하고 윈도우가 욕에 빠지거든요? 그쵸. 걸어가는 사람들 말합니다. 여기에서 있는 데이는 이 people walking by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그거, 어, 문장부터 안 끝났구나. 그럼 are tempted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to find는 이것도 오형식 수동태거든요. 그냥 목격해요. 그냥 없는 걸로 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뭐 받아들인대요. 그것을 뭐로 받아들인대요? 메시지로 뭐예요? of neglect. neglect 뭔지. 그죠. 방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and are more easily tempted 돼 있네요. 자, temptation 하면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temptation. 유혹입니다. 그래서 tempt하면은 유혹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여기는 유혹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혹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쉽게 뭐가 돼요? 유혹된다고 합니다. 뭐가 되는 것이? 그죠? 범죄를 저지르는데 더 큰 유혹을 빠진다고 합니다. 처음에서 뭐를 저지르게 해가가 이런 뜻입니다. 자, therefore 그러므로 if we remove a sign of disorder and list the kind of crime which is a crime.
자, 어휘부터 가자. This order 무슨 뜻일까? This order. 그쵸. order가 이렇게, 배, 뭐, 질서, 그 질서 혹은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this order 하면은 반대말로 무질서가 됩니다. 그리고 be supposed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이게 한국말로 해석해서 되게 좀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겁니다. Students are supposed to study 하면은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럼 뭐뭐 하게 되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주시고. 나머지는 또 다른 표현 없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장 분석 한번 해볼게요. If 접속사고 아까 했으니까 we 주어 remove 동사 assign 목적어로 해. 그리고 of this order는 그냥 꺼내면 되겠죠. 자, 하나 또 된 나왔네요. 이래서 무슨 되실까? 무슨 되실까? 그렇죠. 관계 대명사 되시죠. 왜 관계 대명사? 왜 접속사에 관계 대명사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쵸. 뒷문장을 봐야죠. 관계 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를 봐야 돼요. 뒤에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뭐가 없죠. 그쵸.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다는 건 무슨 관계 대명사야?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정도로 하나 더 표기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뒤에 문장 오면 lead to the crime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주어가 없는 문장이 없는구나 라고 해서 주격 관계를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if 절이니까 또 조동사 와야겠죠. the crime 주어, crime rate구나. crime rate 주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게 좋겠어요. be supposed to increase는 그냥 하나의 동사. 자, 그럼 만약 뭐 한다면 해석해줘요. 만약 뭐 한다면 선수가 뭐 한다면 if we remove the sign 자, 만약 뭐 한다면 또다 우리가 아, 리무브 뜻을 몰라요. 혹시 리무브 뭔 뜻이에요? 어? 그쵸, 지우다 이런 뜻이에요. 지우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안해, 어휘에서 다 언급을 해줬어요. 자, 그럼 만약 뭐 한다면 우리가 지운다면, 뭘 지운다면? 그쵸, 무슨 사인, 뭐의 사인? 무질서의 어떤 사인을 지운다면, 근데 어떤 무질서의 사인이래요? List to the crimes. 리드가 뭐야, 리드? 리더가 뭐 하는 거예요? 이끄는 사람이죠. 리드 하면 뭐 있어요? 그죠? 이끌다, 조장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범죄를 조장하는 무질서한 사인을 제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crime rate, 아, 또 어이없다. rate 뭔 뜻일까? 어? 어, 맞아. rate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가 속도라는 뜻도 있고요. 확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범죄 속도 좀 많이 안 되잖아요. 범죄율, 확률, 범죄율을 말하겠죠. 범죄율은 뭐 하게 됐대요? 그쵸. 증가하게 되어 있다. 자, 근데 이상하죠? 범죄를 이끄는 무질서의 표시들을 지우면 범죄율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그럼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안 보긴 했지만 increase가 아니라 무슨 뜻이 되어야 돼요? decrease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아요. 기본까지 표시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해볼게요. In fact, 사실 New York City used this theory to reduce crime in the 1980s and 1990s. 자, New York City's, 아, city구나, 주어. They used 동사. This theory 목적어 돼 있죠. 자,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끝났는데 갑자기 to reduce가 나왔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 to reduce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 있었어요? 부사동용법이에요. 아까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써주세요. 투. 네. 부사동용법의 목적이다. 자, 그러면 해석은 다 끝나겠죠? 뉴욕시는 이 이론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려고?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1980년대. 자, police officer kept the surveys
free of gravity and stop the people from riding for free. 네, 네. 자, 여기에서 free 하니까 무슨 뭐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뭐 자유 free가 뭔 뜻이에요? 뭐 자유로운 공짜의 뜻이니까 free 하니까 그래픽 들어오자 그래피티 그래픽 나오죠? 공무명사에 나서 우리 그래피티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피티가 자유롭은가? 그래피티를 막 함부로 하게 하는 건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free of라고 하면 뭐뭐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police officers 문장 구조까지 해보자. police officers 주어, captain 동사, the surveys 목적어, 그러면 free of, free는 뭘까? free of 이거 end 나왔네요. end는 뭐라고 묶어주고 있죠? 캡이랑 스탑도 묶어주고 있죠. 또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people 이거는 문장 분석할 필요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문장 분석을 할게요.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지금 이거는 문장 분석하기보다 수고가 나왔어요. 스탑 A from 명사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에이가 이거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탑 대신에는 킵이나 프리벤트라는 표현으로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킵 A 프롬 동명사, 프리벤트 A 프롬 다 똑같은 뜻입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경찰관들은 뭐 했어요? 지하철을 유지했대요. 멈 없는 상태로. 그래피티가 없는 상태로 유지했고. 네, 그리고 멈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을? 라이딩 하는 것을. 라이딩을 뭐 했어요? 타는 것을, 지하철을 타는 것을 어떻게? for free. 무료로 공짜로 타는 것을 멈췄다고 합니다. These actions signal that. 네, 네. 문장부터 또 해볼게요. These signals. 아, 니즈 액션 주가 미안해. 니즈 액션. 니즈 액션.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널즈는 동사. 대신 뭘로 쓰였어요? 무슨 대신이에요? 목적격 관계인가 보다? 뒤에 있는 문장을 보자. The city, 주어. had taken, 동사. control, 목적격 관계인가 돼야 돼요. 목적격 관계인가 아니라 뭐예요? 목적, 저를 이끄는 접속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그래서 이 행동들은 어떤 시그널 문자 명사로 쓰면 신호죠. 그러니까 동사로 쓰면 신호를 보내다. 이렇게 신호를 보냈대요. 어떤 신호? 이야기를 했다. 잠시를 했다고 신호 보내. 이런 소리 있죠. 어떤 신호? 이 도시가 뭐 한다는 걸? had taken control. 그러니까 서베이의 어떤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부니까 묶어줘야겠죠. 그 엔드는 또 뭐로 묶어줘요? 캐럿드랑 뭘 묶어줘요? 테이크? 뭐 시티가 크라임을 줄이려고 도와준 거예요? 뭐 해가지고? 컨트롤 캐릭터가 묶는다고? 엔드가 묶는 게 무조건 똑같이 묶어야 되잖아요. 뭘 묶어줘? 그쵸. 시그널드와 캐릭터. 하지만은 동사, 이 these actions에 대한 동사가 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들은 시그널을 보냈고, 또 이 행동들은 뭐 했어요? 도와줬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reduce 하는 걸. 뭘 to reduce 하는 걸? crime을 to, 리스타임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막대하게. So, crimes rarely took place in an environment that was well taken care of. 네, 네. 자, 이거 마지막 문장 분석하고 끝낼게요. Crimes 주어 take place 동사 in environment는 묶이고 대신 무슨 대신이에요?
목적격 관계에서 왜? 뒤에 주어가 없는데 목적격 관계에서. 그렇죠. 주격 관계도 명사죠. 주어가 없는데 주격은 아니죠. 그래서 뒤에 주어가 없고 well taken care of 하고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동사로 그냥 온 겁니다. 동사로. 그래서 근데 이거 해석할 때 잘해야겠죠. 왜? rarely라는 표현이 rarely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어, 드물게. 아, 물론 비슷한 내용이네요. 드물게 맞아요. 드물게라는 표현은 거의 어머하지 않는 이라고 표현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면 해석이 되게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crimes rarely took place 하면 무슨 뜻이에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환경에서. 어떤 환경? was well taken care of. 잘 돌봐지는 환경에서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줍니다. 문제풀이만 좀 해볼게요. 첫 번째 거 뭡니까? 일치하도록 내용과 일치하도록 지금 무슨 내용이었어요? 자, 소원아! 아, 왜 놀래? 왜 놀래? 미안하다. 내 목소리가 높으셔. 내 목소리가 커요. 근데 강사할 때 너무 좋더라고. 강사할 때 첫 학원 꽤 되는 거. 첫 학원을 해서 이제 강사할 때 첫 학원을 해서 언제든지 학원 강사는 목소리가 커야 된대요. 근데 목소리가 크잖아! 그래서 수업하잖아요? 나중에 저 옆반도 아니고 옆옆반 대기 와서 선생님 수업하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다 들려요. 어, 계속 들려요? 자, 뭐가 무슨 내용일까? 무슨 내용이니? 해석은 다 했는데 우리가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무슨 내용? 언제? 범죄를 뭐 저지른다는 게? 어? 아, 그쵸. 그겁니다. 범죄가 아니라고 해요? 범죄 예방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면, 현주야?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낙서를 지우거나, 창문이 깨진 것들을 다 고치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시의 지저분한 경관을 제거함으로써 한다고 했죠. 왜 그걸 제거함으로써 된다고 했어요? 왜 범죄를 주는 거죠? 범죄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어? 왜 그런 거지?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어, 정리 안 된다는 걸 왜 정리 안 된 것을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그쵸? 그 장소를 뭐 하는 거야? 아, 여기는 방치된 곳이구나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even a small sign of income might encourage people to commit bigger crimes. 자, 심지어 작은 신호도 어떤 작은 신호? 빈칸에 대한 작은 신호도 뭐 할지도 모르는데요. encourage, 무슨 뜻이에요? encourage. 그쵸, 그게 뭐야? 장려하다, 혹은 용기를 북돋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합의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려한다고 합니다. 뭘 장려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그래서 저지르는 거를 bigger crimes. 이거니까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걸 장려하다 했고요. 뭐에, 뭐가? 뭐에 작은 신호가? 뭔가 꺼내겠어요? 2번은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었죠? 2번? 어, 이제 increase를 decrease로 고쳐주는 거. 3번은 이거 보긴 하다 못한 거고. mess, 아까 mess이니? Your room is so pink, I can. 그쵸. 방이 어떠니까? 너무 더워. 코드 무슨 뜻이냐, 코드. 끝나는이라는 표현보다는 안락한. spacious는 뭐죠, spacious. 야, space가 뭔데, space. 그쵸. 어, 저 우주란 뜻도 있고, 공간이죠. 스페이스는 공간이라고 할게요. 뭔가 널찍한.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 자, 이거 문장 분석해볼게요. Don't leave가 품사가 뭐겠어요? 품사래. 문장 성분이. 뭘로 시작해요, 문장이? 주어요? Don't leave가 주어가 되니? 동사.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이 지금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빨리 수업 끝나고, 끝나서. 그리고 너 베이비는?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왜 없을까요? 명사라서 대답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명령문이어서 그렇죠. 명령문이에요. 시력이 아프게. 아, 미안해. 내가 손 넘었다. 아, 손 넘었다. 손 넘었다.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어? 뭐가 됐다고? 극대 맞았다고? 내가 귀가 안 좋은 거니,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나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네 명을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지금 선 넘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자, don't leave. 자,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없고, 그럼 이건 뭡니까? 그냥 목적어 되는 거죠. B까지 무슨 자리일까? 아니, 무슨 자리야? 문장 분석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자, 목적격 보어는, 이건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목적격 보어가 오니까, 품사가 무슨 품사가 오는 걸까? 봐야 되는 걸까? 형용사가 오는데, 형용사의 역할하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요놈에 대한 걸 봐야겠죠. 이 목적어, baby가 우는 거면 현재 분사, 울려진 거면, 뭐예요? 과거 분사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baby가 우는가 울려진 거예요? 그냥 우는 거죠. 그러니까, baby를 운 채로 두지 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He kept the dog tied 혹은 tied 돼 있네요. tie가 뭔 뜻이에요? 묶다죠. 그 개들도 묶는 거야, 묶여진 거야. 개가 지가 쓸 수 없어. 막 이렇게 묶습니까? 어? 그죠. 묶여진 거죠. 그래서 뭐가 해야 돼요? tied가.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crying이죠. 자, 사실 탑, 아니, 근데 저 채점만 할 거예요. 40대 이거 해석을 해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 진도가 어느 정도 늦어질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하려고 해석을 해오라고 했던 거고, 답, 이거 뭐야? 한번 불러주세요. 그쵸, 3번이죠. 2번은, 뭐지? 그쵸,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기억납니까? 키가 크면 뭐 해야 돼?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 키가 크게 만드는 그 호르몬이 뭐였어요? 사이드 이펙트가 무슨 뜻이에요? 다른 효과, 부작용을 말해요. 어떤 부작용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했죠. 그 부작용이 뭐예요? 사람은 일찍 주춤하게 됩니다. 키가 작아서 다행이다. 자, 3번에 같이 들어갈 거 뭐 있죠? 그쵸. advantage. 그래서 advantage, 그, 도시에 사는 그 장점 중 하나는 뭐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마지막 거. We should consider the effect. 영향을 생각해야 된대요. 어떤 영향? of drinking of drinking on our head. 그렇죠. 전체가 on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되는데 on our head. 자, 잠깐만요. 숙제감도 잠깐만 해볼게요. 안한 사람도 숙제감도 안 해볼게요. 오늘 숙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남으세요. 자, 다음 숙제 내줄게요. 다음 숙제. 리딩 다음 숙제. 리딩 다음 숙제는 45, 46 해오시고 46이 없네. 하나만 할까? 45 하나만 해오세요. 45 하나만 해오고 45 해석까지 다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까지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리뷰 테스트가 여기 하는 118페이지 하나만 하는 대신에 이 118페이지도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혹시 책 없니? 아, 책 없어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좀 뒤에 내용까지 있어요. 이 내용까지 있어요. 그러면, 아, 끝까지 다 있어요? 이 책 끝까지? 앞으로 프린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수고하셨습니다. 둘은
오늘 해야 할 거 나눠줄게. 너는 오늘 두 개 다 해. 리딩도 하고 문법도 하고. 리딩은 44 해서 문법은 다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짝수번만 하세요. 얘가 됩니까? 너도 문법 짝수번만 하세요. 너도 해석 안 했잖아. 유성 못 하겠다고? 어? 네.